그런데 어떻게 공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송기현 의원, 송기현은 건 보여주시겠어요? 송기현 의원. 네. 자. 저희 무슨 국회의원이야 얘기하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섭니까?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종천 의원님이 또 금태서 보이는 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호영 의원회 102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입니다만 요즘 전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빗발치는 여망을 저버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얼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여당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여당 스스로 다시 그 법을 짓밟는 이런 행태까지 보이도록 작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국회의원들 공개 안 해. 그거 안 한다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무제한 토론이니까 시간 많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더 크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 말씀 다 하신다.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왜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제가 잘못 옮기면 또 나중에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그대로 타이핑해 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패스트트랙 강행할 당시의 원내대표였죠.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판 괘시타포 애국 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신 거죠.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해놓고 만드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김종민 최고인이시죠? 오늘 말씀 많이 하셨던데 이제는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말씀하신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 그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야당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7월 15일 출범 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 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볼까요?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라고 오해를 한다.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에서 세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되는 과정을 거친다.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고 그런데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절대적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에. 박주민 의원 발언은 또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친구가 박주민이에요. 박주민이 거짓말이에요. 네? 하늘로 거짓말하는 친구가 무슨 기회입니까? 그 다음 송기현 의원. 송기현은 건 보여주시겠어요? 송기현 의원. 네. 자. 저희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 기획자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 말씀인데요.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래 못합니다. 인사추천위가 7명, 야당 추천위 2명인데 6명이 찬성해야 결정될,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계속하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말씀이 돼서 생략하고 조홍천 의원 얘기합 조홍천 의원 바로 올려보시죠. 예. 다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의원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제 저녁 법안 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이를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은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놓고 수사기관은 경찰에게는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용수사처와 정보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야 말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에 속해 있는 정치는 의미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섭니까? 뒤에는 놔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 이 글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종천 의원님이 또 금태수 보이는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종천 의원님께 사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려서 또 입장 곤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 양심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명확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 장악,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의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또 한 모퉁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정원법, 이제 곧 다시 상정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판 파쇼정치, 독재정치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혁을 이뤄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을 폭거로 억눌렀습니다. 공포공화국,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영과를 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독립의 중요성은 이탈리아 반부패 수사 마니폴리테 깨끗한 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밀라노 검찰청의 피에트로 검사, 이 검사가 주도한 수사에서 2년 동안 6천여 명이 국회에 불과한 약 3천 명이 체포됩니다.